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6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 바로 16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16강을 마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3개월 동안에 딱 절반 6주째를 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강에 올라가 8명의 스타크래프트 전사 중에 3명만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야말로 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선수 중에 과연 8강 진출자 5명의 얼굴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셈 메가 스테이션 생방송으로 이렇게 이 경기를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 합니다. 엄지경 씨, 김도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6주차요. 네. 보통 한 시즌은 우리가 석 달로 잡고 있는데 16강이 딱 그 절반이고 8강에서 결승까지가 나머지 절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반을 넘어선다. 상편과 하편으로 나눈다면 예, 상편을 넘어서서 하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8명 선수 중에 결정되어 있는 선수들이 3명밖에 없는데 5명이 뭐 오늘 경기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재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시즌에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하죠 선수들끼리.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선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긴장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굉장히 치열한 경기들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각 조별로 선수들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A조부터 보시죠. 지금 임요환 선수와 김신덕 선수가 2승 1패 동률인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김신덕 선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2패, 손주모 선수 1승 1패입니다. 자, 조정현 선수와 홍지로 선수의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선수 두 명이 바로 B조에서는 8강 진출이 확정된 선수입니다. 박정석 선수와 김정민 선수는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자, C조 변길섭 선수 유일하게 지금 전승을 거두었어요. 16강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변길섭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장진남 선수와 이창훈 선수가 1승 1패,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D조의 전적은요. 임성춘 선수와 정윤석 선수가 2승 1패. 네, 임성춘 선수가 승자승에 따라서 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근택, 박경태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각 조별로 1, 2, 3, 4위가 잠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뭐 위로 재경기, 뭐 아래로 재경기 막 이렇게 세 명씩 이렇게 1승 1패씩 물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예. 네.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A조에서는 박태민 선수와 성준모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B조에서는 조정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 C조 장진남, 이윤재 선수의 대결, 그리고 D조는 이근택 선수와 박경태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각 조별로 말이죠. 지금 상당한 그 접전이 예상되고 오늘 만약의 경우에 경기를 치러서 재경기가 나오는 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다음 주에 그 재경기를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서 중계 방송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경기가 중계 방송되거나 혹은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3개 조가 모두 이 재경기를 가질 경우에는요.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중계가 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A조의 경기부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민 선수와 성준모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A조 경기를 치를 두 선수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민 선수 스타 고로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그 온게임넷과는 상당히 인연이 먼 그런 선수죠. 현재 탈락이 확정되어 있지만은 이 선수 저구위저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테란으로서 또 플레이를 잘하는 그런 선수죠. 지금 보시는 선수가 바로 성준모 선수, 이너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다크호스로서 그리고 테란 상대로 상당히 그 연습량이 많은 그런 선수였는데 그 임요한 선수에게 석패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자, A조 상황은 임요환 선수와 김신덕 선수가 2승 1패, 성준모 선수가 1승 1패, 박태민 선수가 2패. 이래서 박태민 선수는 탈락이 확정된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성준모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임요환, 성준모, 김신덕 선수가 모두 2승 1패 상태에서 물고 물리는 상태가 돼서 재경기를 갖게 되는데 예.
관건은 이 박태민 선수가 과연 성준모 선수와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이런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원래는 아무래도 그 이기면 진출, 지면 탈락인 성준모 선수와 뭐 승패에 무관하게 탈락에 확정된 박태민 선수가 붙으면은 진짜 뭐 그 게임에 열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준모 선수 쪽으로 많이 뭐 유리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박태민 선수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지면은 져줬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참 이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16강 2패만을 기록하고 물러나기 3전패를 당하고 물러나는 건 너무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명성에도 어떤 그 신경을 쓴다면 최선의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오늘 분위기는 누가 누구에게 져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팬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은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성준모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 네오 정글 스토리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뭐 네오 정글 스토리 뭐 지상 맵이고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저그 대 저그 아닙니까? 저그 대 저그인데 러시골은 좀 멀고 그리고 앞마당에 게스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저그 대 저그전을 규정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글링 스컬즈가 잘 통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선수도 있고 다른 스타팅 포인트나 센터 지역을 먹고 뮤타가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선수도 있고 두 선수의 초반 빌드 오더에 의해서 예, 많은 경기의 전체적인 양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이 경기를 임요한 김신덕 선수도 지켜보고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성준모 선수는 박태민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더 긴장한 상태에서 경기에 네.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그 성준모 선수 같은 경우가 김신덕 선수와의 저그대 전개에서 이겼고 박태민 선수는 또 김신덕 선수에게 졌었거든요. 또 어떤 그런 점을 떠나서 박태민 선수의 저그 역시 성준모 선수의 저그 못지않게 상당히 강한 저그이기 때문에 두 선수 다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경기 예상 좀 간략히 부탁드리죠. 예, 일단 그 저그 대 저그의 경기 앞마당에 가스가 없다는 점, 어떤 저글링의 효용성이 그 과거 예전에는 어떤 뮤탈리스크 싸움이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글링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저글링 스콜지의 이점이 빠른 멀티가 가능한데 이 지역 정글스톤에 앞마당에 가스가 없다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뮤탈리스크를 더 활용하는 측면이 크고요. 또한 유리한 상황에서 센터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것이 또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자, 과연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이 이 박태민 선수를 잡고 재경기를 치르는 데 있는 성준모 선수 어떤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고요.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임요환 선수와 김신덕 선수 아마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가짐일 듯합니다. 자, 과연 성준모 선수가 박태민 선수를 꺾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박태민 선수가 프로게이머로서 자신의 명성을 고쳐세울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의 마지막 주차 경기입니다. 6주차 한 달 반 오늘 꽉 채우게 됩니다. 자, A조의 경기 8강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박태민 선수의 모습부터 보고 계십니다. 박태민 선수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 나와서 세 번 모두 지고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성준모 선수의 모습. 성준모 선수 1승 1패. 그러나 이 경기를 잡으면 임요한 김신덕 선수와 함께 재경기를 치르고 8강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요.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6주차 A조의 중요한 경기 함께 지켜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박태민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약 8시 저그 초록색입니다. 성준모 선수의 진영 갈색 저그 약 11시 성준모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성준모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대결. 이 박태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테란을 선택할까 하고 고민을 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어요. 예, 박태민 선수가
특히 저그를 상대로 할 때는 테란으로 잘 합니다. 그러니까 결승 예선 때도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경기에서 테란으로 그렇죠, 있었어요. 예. 장일석 선수의 저그는 그냥 저그로 상대를 해갖고 이겼는데 조용호 선수의 저그를 맞서서는 테란으로 했습니다. 그때 조용호 선수가 변성철 선수, 정영주 선수의 저그를 저그 대 저그로 이제 격파할 정도로 저그 대 저그가 너무 세다라는 평을 듣고 있던 선수였거든요. 그 저그저들 예. 사이에서는 초짜 저그로 알려진 선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선수를 예, 테란으로 플레이해서 이겼는데 성준모 선수가 적으로 테란 상대하는데 또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 측면 때문에 그냥 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태민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적으만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느닷없이 테란을 선택을 하면 혹시 이 성준모 선수에게 승리를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받기 싫어서 자신의 주종족인 저그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박태민 선수가 오늘 그 팬들의 반응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의식을 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만큼 오늘 봐주기 혹은 져주기 이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또 앞으로 이 프로게이머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또 프로게이머로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경기는 나와서 안 되겠지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자, 맵을 보면서 양 선수의 전략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진영이 바로 성준모 선수의 진영인데 지금 러쉬 거리가 대각선보다 멀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저글링의 효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성준모 선수가 오버로드를 먼저 박태민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는 초반 오버로드 정찰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준모 선수가 초반 빌드를 정하는 데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더군다나 유리한 입장에서 이 센터 지역에 멀티를 장악했을 경우에 게임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모습. 지금 네. 성준모 선수, 박태민 선수의 진영을 확인했어요. 근데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뭐 이 맵에서 저글링 스컬지가 좋은가, 저글링 뮤타가 좋은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선수들끼리도 사실 뭐 논란이 좀 있고 뭐 스타일에 따라 뭐 결론적으로 다른 거긴 합니다만 지금 성준모 선수 같은 경우는 예. 뮤타로 가봄직도 합니다. 성준모 선수가 예, 박태민 선수의 기지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직선으로 그리고 박태민 선수의 언덕을 거쳐서 날아가서 이제 그 일꾼들, 미네랄 캐고 있는 일꾼들에게 타격을 주기가 용이한 위치잖아요. 예, 오히려 박태민 선수는 그 정반대의 그런 뮤탈리스크가 날아가서 일꾼들 교란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예, 박태민 선수는 저글링 스컬지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박태민 선수, 본진 트윈 해처리, 그리고 레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준모 선수도 본진 트윈 해처리, 그리고 레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선수 간의 그 초반 빌드만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저글링이 중요한가, 어떤 스폰이프를 먼저 가기보다는 두 번째 해처리를 먼저 가는 그런 두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저글링 나왔습니다. 박태민 선수. 박태민 선수의 진영에 성준모 선수의 오버로드가 떠 있고요. 성준모 선수의 진영에도 역시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글링. 저글링이 일단 달려 나옵니다. 본진을 나서지 않고 있는 저글링. 네. 아, 달려갑니다. 만약 두 선수가 같은 저글링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에볼루션 챔버를 지어서 저글링의 업그레이드를 또 먼저 시도하는 쪽이 유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아, 박태민 선수 이를 앙담은. 네. 그 성준모 선수가 그 경기 전에 좀 뭐 아니면 도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예, 빌드 오더를 올려나가는 걸 보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요. 네. 중요한 경기니까 예, 이렇게 함부로 도박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거죠. 자, 성준모 선수의 저글링들이 계속 달려나가는데요. 아, 자, 지금 스파이를 올립니다. 예, 성준모 선수의 저글링이 지금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거 빈즈터리가 되는데요. 예, 의도적으로 돌아간 거겠죠? 자,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의 저글링이 성준모 선수 되는지. 아, 이거 자, 막아낼 듯합니다. 예. 자, 그런데 박태민 선수는 지금 저 저글링을 더 만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박태민 선수 위험한데요. 자, 박태민 선수 진영 쪽으로 기습 쪽으로 저글링들이 들어갑니다. 자, 저글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그러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예, 그나마 박태민 선수가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드론 피해를 지금 덜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은 예. 성준모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전술을 사용한 건데요. 예. 예 그러나 예 성준모 선수가 여기서 박태민 선수의 드론을 좀 다수 사냥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박태민 선수가 저글링이 적었다는 거는 그만큼 드론은 많이 뽑았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저글링 일단 뒤로 빠집니다. 지금 성준모 선수가 드론 사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스파이어를 강제 어택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네. 그러나 스파이어가 좀 상당히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뮤탈리스크가 만들어주고 뮤탈리스크가 날아와서 몇 번 공격을 하면 스파이어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박태민 선수는 스포 콜론을 빨리 올리려는 거죠. 네. 에볼루션 챔버를 지으면서 동시에 크리 콜론이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이런 전술을 사용한 것은 처음인데요. 성준모 선수. 자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 박태민 선수는 성준모 선수의 진영까지 들어갔다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바로 이 저글링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치 어떤 건물의 건설 효과를 상당히 본 셈이죠. 네 박태민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모으네요. 예. 성준모 선수가 경기 전에 박태민 선수가 저글링 스컬즈를 해줬으면 하고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의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내 페이스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였었는데 글쎄요. 성준모 선수 경기 초반 저글링을 이용해서 기습적인 러쉬로 한번 가봤습니다. 드론을 사냥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상대편 박태민 선수의 만들어지고 있던 스파이어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이 성준모 선수가 뮤탈리스크 제공권을 미세하게나마 장악을 한 셈이거든요. 네. 이럴 때 빠른 멀티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양 선수의 뮤탈리스크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6개 아 맞나요? 자, 일단 본질적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스포 콜로니가 닿는 지역까지. 아 지금 저 박태민 선수의 뮤탈리스크 모양새를 보면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스파이어를 지키려고 그렇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박태민 선수가 조금 전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가 충원이 된 상태에서 한번 싸움 움직도 했는데 말이죠 그 스파이어를 지키는데 진짜 완전히 주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네.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이 공격력이 혹시나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가요? 아 지금 그 보면은 그 성준모 선수가 드론이 내려가던 모습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멀티를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한쪽 구석에 저글링이 하나 숨어 있나요? 자 오버로드를 공격하는 박태민 예. 선수의 미탈스코 오버로드를 지금 아 예 그 뭐 미네랄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양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렇게 두 기를 오버로드를 연속으로 잃으면은 안 좋죠. 자,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를 조합해서 자 내려오는 성준모 선수 뮤탈리스크 밑으로 내려옵니다. 박태민 선수 예. 특히 저그대저그 같은 스피디한 경기에서 자원이 쌓인다. 예,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오버로드를 3기를 연속으로 잃으면은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센터 지역을 신경 쓰는 부분이고 지금 두 선수 다 뮤탈리스크 쪽으로 굳혀진 상황에서 섣불리 한타 싸움을 벌여서 지게 되면은 게임을 역전시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플레이라고 아 지금 저글링의 공방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나요? 성준모 선수? 성준모 선수도 지금 스포 콜러리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박태민 선수는 에볼루션 챔버를 지은 게 단순히 그 스포 콜로니를 위한 거였지 저글링의 예, 업그레이드를 생각한 건 아니었는 모양이네요. 예, 저글링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지었다면 최소한 공업은 벌써 예, 퇴어 있어야죠. 성준모 선수의 진영. 성준모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큰 전략의 줄기는 비슷합니다. 예,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뮤탈리스크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네요. 네. 뮤탈리스크의 어떤 업그레이드 면에서는 지금 성준모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공격력 업그레이드 뮤탈리스크로 아 박태민 선수도 지금 공일 업을 했지요. 아 지금 멀티 지역을 발견을 했네요. 자 아, 예 그러나 저거는 예 성준모 선수의 어떤 미끼를 던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저글링이 달려가서 1시 이 2시 쪽에 성준모 선수의 멀티 짓고 있던 예. 그 지역을 저글링이 공격합니다. 그대로 박태민 선수 병력을 다 빼
빼게 된다면 자신의 본진이 그 뮤탈리스크의 게릴라 전술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양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마주칠 듯합니다. 자, 마주칩니다. 이렇게 되면 흩어져 있는 성종원 선수가 불리한데요. 아, 서로 지금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 양 선수가 그걸 것입니다. 공유전. 예. 스퍼즈 간두기 섞여있어 성준범 선수. 이스타트 예. 1세기인 박태민 선수. 아, 이 싸움이 곧 승패의 결정지어지거든요. 아, 박태민 선수 밀리나요? 예, 그 성준범 선수 미탈리스크가 어떤 업그레이드에 앞섰고, 그리고. 아. 아, 박태민 선수 밀리는데요. 예, 그리고 스컬지를 동반했었기 때문에, 예. 이득을 많이 본 거죠. 박태민 선수의 미탈리스크가. 아, 그러나 이 타이밍에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도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드론을 사냥하는데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죠. 예, 금방 같은 경우 박태민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수가 적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는 얼추 비슷하거나 박태민 선수가 오히려 약간 많았거나 이랬는데 그 업그레이드와 어떤 이 스컬지의 유무 예, 이걸로써 예, 한타 싸움에서 승부가 네, 갈린 것 같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예, 상태였습니다. 지금 성준범 선수는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센터 지역을 장악한다면 이 박태민 선수 이기기 정말 힘들고요. 박태민 선수로서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저글링이나 뮤탈리스크에 의한 게릴라전을 좀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되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공중전, 공중대회전에서 일단 기선을 제압한 성준모 선수입니다. 아, 박태민 예. 선수 완성시켰어요, 처리를. 저것은 어떤 병력의 유인의 의미가 있네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저글링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뮤탈리스크로 성준범 선수의 본진을 드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요. 드론 예. 꽤 많이 잃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글링들도 뛰어들어갑니다. 자, 수비를 하러 뮤탈리스크가 날아옵니다. 게릴라전 황급히 후퇴를 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아, 그러나 따라잡혔기 때문에 저 뮤탈리스크 거의 모두 다 잃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핵 처리가 멀티 지역이 박태민 선수가 완성이 된 발견됐는데도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병력이 오길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성준범 선수가 속지를 않았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성준범 선수 저글링으로 해처리 공격. 자, 해처리가 깨질 듯합니다. 해처리. 예, 이거는 박태민 선수 손해가 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 아까 성준범 선수가 멀티 시도가 좌절했을 때는 예 저 그 해처리를 취소를 해갖고 드론만 잃은 예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해처리 가격의 일부는 성준범 선수는 되돌려 받았었죠. 네. 아,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성준모 선수가 뒤집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요. 박태민 선수가요. 아, 예. 박태민 선수가요. 자, 박태민 선수 다시 한번 성준모 선수의 본진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도 박태민 선수로서는 그 좀 예, 성준모 선수의 드론을 어느 정도 수 잡는 데 성공을 사실 해 줬으니까 네. 예. 미네랄을 당분간 이 캐는 양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점을 이용해서 저글링으로 자꾸만 압박을 해 주는 예, 이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시 쪽 다시 한번 성준모 선수 멀티를 시도하는데 이곳에 드론이 공격을 왔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몰래 멀티를 시도하려고 갔는데 그 지역에 지금 성준모 선수의 멀티가 있죠. 자, 저글링이 한기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박태민 선수.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뮤탈리스크가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준모 선수의 저글링. 예, 어떤 뮤탈리스크를 통한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도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지금. 네. 박태민 선수. 자, 다시 한번 저글링이 한시 쪽 공격을 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준모 선수의 저글링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지금 미세한 2시 쪽 해처리 공격 들어옵니다. 자, 크리콜러니를 먼저 공격을 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 그러면서 그쪽으로 뮤탈리스크가 날아가기를 좀 바라면서 박태민 선수의 뮤탈리스크. 그러나 속지 않습니다, 성준모.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박태민 선수가 승리하기 어렵죠. 네, 박태민 선수 어떻게 해서든지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뭔가 파이법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성준모 선수가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앞마당 미나르 멀티 지역으로 확장을 합니다, 박태민 선수. 그러나 뮤탈리스크 외에는 수비라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성준모 선수의 대규모 뮤탈 부대가 공격을 온다면 저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성준모 선수 전체적으로 예, 계속해서 상당히 가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지금 어려운 이 지역도 지금 발견이 되네요. 곧바로 오죠. 자, 미나르 멀티 지역
위탈스크 날아갑니다. 본진 쪽으로 가나요? 예, 송준보 선수가 그 병력에서는 앞서고 어떤 이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일꾼 유닛은 지금 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준보 선수가 너무 승부를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지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의 해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 지키기 어려운 상태예요. 네, 박태민 선수 저건 좀 취소를 시켰어야죠. 박태민 선수 그러면서 한시 쪽 저글링으로 계속 두드려 봅니다만은 수비라인 이미 지상군의 수비라인은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민 선수 좀 어려울 듯한데요. 박태민 선수의 안마당 미네랄 멀티 지역은 깨졌을 듯합니다. 아 글쎄요, 만약 이 지역 파괴된다면 어떤 물론 병력 면에서는 성준모 선수 유리하겠죠. 본진은 바로 들어갑니다. 성준모 선수 자 스포콜이 깨졌습니다. 수비라인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준모 선수 경기를 끝낼 듯합니다. 예. 박태민 선수의 본진 계속해서 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앞마당 그 미네랄 멀티만 확보가 됐으면 히드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성준모 선수가 그런 타이밍을 전혀 안 줬네요. 네, 박태민 선수 수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민 선수 자 스파이어 네. 위험한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자 성준모 선수 이제 경기를 정리할 듯합니다. 해처리 공격하고 있는 성준모 선수, 박태민 선수, 성준모 선수의 한시 쪽 멀티를 공격합니다만은 아 여의치 않죠. 예, 네, 레어 깨졌습니다. 역전은 거의 힘들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드론도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아 박태민 선수 드론은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면서 뮤탈리스크로 이제 이 박태민 선수의 뮤탈 부대만 예. 해치운다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언제까지 컴퓨탈리스크가 피해 다닐 수는 없거든요. 지금 드론이 아 예. 박태민 선수 그러면서 5시 쪽에 멀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어렵죠. 네 지금 이 박태민 선수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뒤집기는 거의 예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어려울 듯합니다. 자 성준모 선수.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진다면 이것이 깨진다면은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될 듯합니다. 성준모 네. 선수 다섯 쪽 박태민 선수의 멀티 지역을 공격합니다. 드론도 지금 박태민 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 다섯 쪽을 수비하기 위해서 날아옵니다. 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박태민 선수 GG. 자 코카콜라의 온캠 네스타 리그 박태민 선수 천신만고 끝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 결국 성준모 선수에게 패하면서 3패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성준모 선수 1승 1패 상황에서 박태민 선수를 잡고 2승 1패 임요환 김신덕 선수와 동료를 이루면서 결국 A조 8강 진출자를 재경기로 끌고 갑니다.